찬양합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육신의 질병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의사이면서 또 영혼을 치료하는 전인치유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이고 또 독일내과 병원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치유의 은총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은 착각은 자유다가 아니라 착각은 자유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혜로운 자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착각할 때 참으로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도 소비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한 착각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현실을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할수 있는 스승을 두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중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수 있듯이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성경의 전문가들이 착각을 함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것이지만 이러한 착각이 그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해야지 이것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십일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율법에 뭐 부족함이 없이 이러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처참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향적인 그러한 사고가 착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참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도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교회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이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내서 참으로 재정도 풍부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참으로 부자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참으로 너희가 부자라고 하지만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도 칭찬 한 가지는 들었다 이게. 예를 들자면은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꾸지람이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였어요. 또한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내 교회는 칭찬과 꾸지람을 동시에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꾸지람밖에 없어요. 꾸지람밖에. 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부자교회 같은데 그 실상은 전혀 반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토록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만 했는가? 사실 사내교회도 많은 꾸지람을 들었지만 사도교회는 그래도 그 교회 안에 몇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한 사람이 몇 사람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커녕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러한 그 참상이 우리 현대 교회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특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현대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의 교회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그 말 자체가 민권교회라는 거예요. 민권교회, 민주적인 교회다. 그래서 어쩌면 그 우리 민주주의가 세상에 참 공산주의도 이기고 모든 그러한 그 사상들을 이기고 민주주의가 가장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착각을 했는가 조목조목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착각의 첫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행위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치우치지 않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중용의 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보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터쳐내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라리 냉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참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적당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 마시기도 좋고 또 몸에도 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지근하다는 것은 병균이 이 번식하기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온도와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기생하는 세균들이 그 미지근함 속에 가장 번식을 잘해서 썩기가 쉽고 부패하기가 쉽고 그래서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냉장고에 차가운 옷에 넣어놓다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뜨겁게 데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균들을 박멸하고 또 썩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차라리 그냥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하면 차라리 그냥 냉담해서
그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열심히 교회는 지속적으로 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가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떤 일을 해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뭐 그냥 남일 보듯이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하기 싫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내 자신을 던지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가 없다. 행위가 없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베드로와 같이 비록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바로 그냥 바다로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걷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열정이 있는 자, 응? 이러한 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냉담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수아도 그랬죠. 지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양 발을 이렇게 걸쳐놓고 발을 섬기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고 차라리 한쪽으로만 하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도 세상에 한발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거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토쳐내버린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이에요, 결단. 새벽을 깨우는 결단.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내 몸을 던지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컴패션,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할 때라 이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와 같이 세상에도 열심히 하고 세상적인 것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도 또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할 것은 다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걸 행위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 부요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착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그 현실을 알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자라 이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참 배가 불렀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영혼은 그야말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걸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그들은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굶주림 당하고 추위와 배고픔 당하고 40대에서 하나 가만매를 여러 차례 맞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치고 그렇게 풍요롭게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마치 부자가 되고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이런 가르침은,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60, 70년대 가난하고 헐벗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한국에 정말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예?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때, 엑스포 집회, 가난할 때 아니에요. 그때 지구 역사상 최초로 1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많이 모인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지도자, 목사님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존경했어요. 아, 저 사람 쓸만한 분,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틀림없는 분이야.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교회 나간다고 내가 목사라고 그러기가 좀 말하면 인상들이 다 좀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의사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목사라고 그러면 얼굴들이 다 그렇게 쏙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문제가 있구나. 왜 저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그런, 물론 하나님 밖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 교회를 좋아할 리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최소한대로 교회는 싫어해도 예수 믿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위는 그래도 인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은 예, 그러한 그 자세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사실 이 교회가 제일 타락할 때가 언제냐?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가장 부유할 때였어요. 가장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 그리고 성전을 가장 크게 짓고 가장 아름답게 지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복받은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그 성당 보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성전 크게 하고 그냥 황금으로 그 치장을 하고 말이에요. 지금 유럽에 가면은 이 교회들 과거의 그 성당들을 가보면은 막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 그들은 아낌없이 그냥 금은 보화 다 바쳤어요. 여러분, 이 독일의 쾰른에 가보면은 그 돔 성당이래. 돔. 거기 가면 600년에 걸쳐서 그 성당을 지었어. 그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참 보기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큰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겠나. 그러나 지금 뭐예요? 그냥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냥 구원 장사하는 게 구원 장사,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함을 거기다 딱 놓고, 그 당시에는 뭐 지폐가 없으니까 금은보화 동전이, 금이야 은하니, 그걸로 하나 넣어서 땅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그것도 소리가 댕그랑하고 종치듯이 그런 소리가 나게끔 만들었어. 그렇게 되면 이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조상들이 천국으로 팡팡 올라간다 이거야. 천국에 입성한다 이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랬지만은, 그때가 가장 암흑의 시대 아니에요, 암흑의. 복음이 없는 시대. 무지한 시대예요. 완전히 이것은 배교의 시대라.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예요.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했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줬다, 이게. 충격을 줬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들어왔냐, 이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복음의 빛이 활짝 펴졌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번역을 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복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이 굳건하게 목숨을 가지고 지키고 한 걸로 인해서 우리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지만은,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 부유하게 살고 좋은 차 몰고 자식들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가르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 저도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그냥 알아듣기는 잘해요. 그렇지, 좋은 것이지. 그러나 이게 복음이 완전히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길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면 어떠한 사건을 주셔요, 사건. 그것을 깨닫게 하게끔 갑자기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지, 갑자기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다가도 참 축복 안에서 이러한 물질이 늘어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콧대가 높아져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뭐 간섭하려고 그러고 큰소리 날라 그러고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그 충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너희 영혼을 한번 보라 이게. 정말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바른 신앙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것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감기 들면 감기약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위장약 병원에 가서 타먹고 이러죠. 예? 그런데 그 약을 또한 잘못 먹으면은 엄청난 건강에 해가 올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참 혈액검사를 했는데 피곤해서 간 수치가 막 갑자기 뭐 200, 300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간염 바이러스에 걸렸나 또 여러 가지 그 간에 독성이 있는 거 검사를 다 해봤지만은 뭐 그런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한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몸에 좋다고 권고한 식품이 있어, 식품. 그 식품을 먹고 그냥 간이 그냥 갑자기 그냥 낫지도 않아.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했는데. 그래서 모든 보약이 있지만 한번 잘못 먹으면 간은 완전히 파쇄돼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약을 먹어도 잘못 먹으면은 착각을 하고 잘못 먹으면은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에도 위약이라는 게 있죠. 플라시보라는 위약. 의사가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변도 잘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사람에게 그 사실은 그 아무런 성분이 없는 위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는 그 약이 효과가 있어.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아,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소화가 잘 되겠구나. 내 위통이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변도 잘 보게. 이런 암시가 들어가는. 그건 최면과 똑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사실은 약 효과는 없지만은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잘 보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최면을 걸면은 금방 담배가 싫어지고, 아, 담배 피면은 내가 역겹고 매스껍다. 자꾸 암시를 주면,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암시 효과라는 것은, 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즉시 이거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몸에,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의 몸이 알게 되면은, 오히려 전에보다도 더 이게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더큰 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위약에 거짓된 성분이 없는 속이는 약의 그러한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내가 임신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자꾸 그런 생각 안 하면 실제로 배가 불러. 뭐, 이게 진짜 이렇게 불러요. 못 보셨어요? 예. 진짜 이렇게 부릅니다. 생리도 끊어지고 이 자궁도 해가지고 진짜 상상 임신이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검사를 해보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심리적인 그러한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 우리의 몸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위약,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번영과 성공 복음, 이러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다른 복음이 기독교에 침투해 와서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본질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헛다리 짚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와 다를 게 뭐가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최면의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신앙의 착각,
마치 구원의 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짓된 복음이요. 살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뭐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서 뭐 이러한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뭐를 바라봅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뭐 돈 잘 벌 걸 바라보고 뭐 좋은 집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건 정욕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오는 그러한 후폭풍이 자기의 삶 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그러한 것이 오겠냐. 긍정도 좋지만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된 것은 분별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마귀가 이 주는 이러한 그 거짓된 구원의 복음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주는 거짓된 복음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게 되냐. 이거 얼마나 참 억울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헌금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으로 세계 선교도 많이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진심으로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해도 뭐 어디 가서 뭐 크게 뭐 복음을 전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약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이러한 그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능력 있게 작용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 믿는 것 가지고는 그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냐? 그것은 따져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열심을 내라 말이에요. 정말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말이에요. 너희의 가련한 처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 지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정말 놀라운 임팩트를 줘야 된다.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충격을. 그러한 충격이 없다고 생각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원래 그 캐톨릭에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수도하면서 공부하는 수사였는데, 그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으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수녀하고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 이건 캐톨릭으로 봐서는 엄청난 파괴 아니에요. 이건. 이것은 배신자요. 이것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뭐 무슨 성직자가 되는 것, 이것을 마치 뭐 출가해서 뭐 그 중이 되는 것, 승려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속에 구별이 없어요. 이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뭐냐? 이원론입니다. 이원. 목사는 거룩한 성직자고 일반 직장인들은 세속적인 직업이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성직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그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부르심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현실 속에서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의무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직분을 통하여 아버지로서 자녀를 부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한 존경하고 자녀를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직장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행동으로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인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도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세금도 똑바로 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러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더 중요한 근본적인 세상과의 싸움, 마치 축구 선수들이 말이에요. 감독과 함께 회의하면서 작전을 짜는 건 마치 교회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가?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파송하는 거. 이제 축구 선수들이 감독과 서로 상의하고 나서 이제는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서 시합으로. 이것이 진정한 거기서 승패가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감동하고 좋은 얘기를 나누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도 서로 우애가, 실전에서 망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독이 그냥, 모가지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실전에 강한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이러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니, 그거 그랬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십자가와 보혈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보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나도 십자가 지고 구원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순종하라 이거야. 내 말을 따르는 자, 내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생각한다고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내 자신이 회개하고 정말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서 그런 잘못된 세상이 주는 플라시보 위약에서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서 이제는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거부하는 거. 세상적인 미혹, 세상적인 정욕, 세상적인 향락, 세상적인 취미, 세상적인 모든 철학, 이러한 것들이 다 NO! 내게 필요 없어. 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 이제는 그것이 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취미생활도 이제는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이 싫어. 예수님의 몸이 되고 나서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가지고 무슨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함으로, 이게 아니,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적을 봐야 돼요. 한 나무를 보되 숲을 볼줄 알아야 돼요. 숲을 보되 한 나무를 볼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라. 착각하지 말라 이거, 착각하지 말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이에요. 이거 뭐냐? 믿음이라 이거야. 너희가 정말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게 진정한 부요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요,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가난하게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순금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야 된다.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춘향이가 어떻게 이도령 맞이하게 됐어요? 변사또가 얼마나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그냥 뭐,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말이야,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그러나, 그 춘향이가 위대한 건 뭐예요? 정절을 지킨 거 아니에요, 정절을. 우리의 신앙인이 믿음의 정절을 이와 같이, 예?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도령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더 변사또와 같은 마귀가 그냥 막 쥐어짜고 말이야, 유혹하고. 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진심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유하고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한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파들이 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그러한 복음에 현혹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구원을 미리 말하지 말라 이거야. 구원이 뭐 깨달음으로 구원이 옵니까? 천만에 영지주의적인 구원. 거짓된 구원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들어가고만 해요. 왜냐? 위약을 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새 맛보 깨끗하게 우리가 간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회개로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에 묻은 똥 묻은 것들, 오물 묻은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빨아야 돼.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흰옷을 사고 또한 정금 같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뜨게 하는, 그래야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믿음으로, 진정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